오늘 이제 명상 속에서 특별한 내용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 고통스럽지 않으면 행복한 것이다 라고 하는 자극이 특별히 없는 상태, 그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무기력하고 그럴 수 있지만은 그 자체가 행복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관점에서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같이 명상 속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여러 가지 저의 관점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좀 느낌을 또 새롭게 갖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께서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물을 마시면은요 어떤 물이 맛있습니까? 뭐 깨끗한 물이 맛있겠지만 온도로 따지면 어떤 분들은 찬물 안 마시잖아요, 나이가 드시면. 그래서 따뜻한 물을 이렇게 항상 드시면서 그 목 뒷목에 이렇게 딱 따뜻함이 올 때 상당히 이렇게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고 몸이 보호되는 것 같고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물을 마시죠. 그리고 또 한여름에 이제 시원한 물로 냉장고에서 이렇게 벌컥벌컥 목마를 때 마실 때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실제로 좋아하는 것들은 그 내 몸과 거의 체온과 비슷한,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을 오히려 더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은 실제로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극이 없다는 거죠. 맛이 없어요. 그런데 그 물을 명상의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들어가면서 아무 내용도 없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분석해서 내가 몰입이 되고 그리고 내 몸속에 호흡이 들어오는 걸 관찰하면서 별것이 아닌 것 같은데 5분, 10분이 지나고 났더니 그 전과 후가 내가 마음과 그 세포는 알 수 없지만 그 무언가가 달라져 있는 상태죠. 편안함이 오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변화가 오는 것들이 바로 이 자극이 없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그것이 일상생활의 행복과 연결되는 것을 깨달음을 제가 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미지근한 물을 이렇게 입에 이렇게 마시는 게 바로 삼키는 게 아니고 입에 살짝 머금고 있어 보세요. 아무 자극이 없지만 그 속에서 침과 섞이면서 아주 단맛도 나고 그러면서 천천히 목에 넘겨보세요. 그러한 어떤 미세한 느낌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의 자극 없는, 그렇지만은 내 몸과 하나 되는 그러한 느낌의 것, 그것마저도 행복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런 자극이 없는 생활 속에서도 이게 얼마나 행복한가 하는 것들을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 속의 지혜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세상은 진동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진동. 그래서 오늘의 이 명상의 내용들이 하나의 진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즐거움의 내용, 편안함이 왔다 그러면 그 진동은 그 진동수가 꽤 높은 거예요. 높을수록 더 좋은 거거든요. 그 낮다 그러면 상당히 투박하고 거칠죠. 그래서 그 좋은 음악들은 진동수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노래할 때 에코 넣잖아요. 에코 넣을 때 하고 안 넣을 때 소리가 다르죠. 에코 넣었을 때는요 노래를 조금은 못하는 사람도 잘하게 들려요. 그래서 그 에코 역할이 바로 진동수를 이렇게 높이는 것이죠. 진동수가 높다라는 것이 고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음이라도 진동수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들은 감동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요, 제가 이제 그 감사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한 가지 일화를 또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 그 맨발의 아베베라고 들어보셨어요? 마라톤 선수잖아요. 예. 저는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국민학교 5학년 때 선생님이 그 손기정 선수 얘기하면서 맨발의 아베베 이 얘기를 좀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한번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맨발의 아베베는요, 1960년도 로마 올림픽의 마지막 경기가 마라톤이죠. 근데 거기에서 에티오피아 흑인 선수로서 1위를 합니다.
1960년도는요, 그 흑인이라는 존재가 아직은 그렇게 평등이라는 게 없었죠. 인종차별이 많고. 그래서 흑인은 뭔가 미개한 존재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흑인이 1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겁니다. 그래서 세계 신기록을 이렇게 달성을 하죠. 그래서 첫째 놀란 점이고, 둘째 놀란 건 뭐냐면 맨발이에요. 맨발. 그래서 42.195km라는 그 2시간이 되는 그 달리는 거를 일반인이 그렇게 달려서는 아마 척추가 또는 그 무릎이 손상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해낸 거죠. 근데 사정이 있었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원래 달리던 선수가 상황에 대해서 못 뛰고 선수가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운동화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뭐 6.25 전쟁 바로 끝나고 예를 들면 그때 운동화 마련을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그때 당시의 경제적 상황, 지금 상황으로서 이해 못하지만 운동화를 마련할 수 없어서 그 로마 올림픽에 맨발로 달립니다. 그래서 세계 신기록이라는 그 위업을 달성하죠. 그리고요, 1964년, 이제 4년 후 올림픽, 이제 도쿄 올림픽인데 그 올림픽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또다시 1위를 합니다. 금메달을 땁니다. 그래서 올림픽 역사상으로는 그 한 번 하기도 힘든 그런 금메달을 두 번 이렇게 연승을 해서 2연패를 달성합니다. 예, 얼마나 대단합니까? 국가적 영웅이죠. 예, 그런데 도쿄올림픽 요 당시에 이 에티오피아는 이탈리아의 식민지였었어요. 그래서 그 올림픽 단상에 올라가서 자기 국기 이도 못 달고 뛰었고, 또 국가도 연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탈리아 국기가 나붙겼죠. 우리나라의 송기정 선수 마찬가지죠. 예, 베를린 올림픽에 송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뛰었고, 그리고 일장기를 달고 시상식에 올라가서 일본의 국가가 연주가 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동아일보에서 일장기 삭제를 해가지고 뭐 문제가 또 됐었잖아요. 근데 그리고 남승용 선수가 그때 3위를 했죠. 예,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그 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황용조 선수가 또 금메달을 따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었죠. 자, 맨발의 아베베 얘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맨발의 아베베는요, 또 4년, 그러니까 1968년이죠. 이제 그때는 그 무슨 올림픽이죠? 멕시코 올림픽이네요. 멕시코 올림픽. 거기에는 그 페이스메이커로 뜁니다. 페이스메이커가 뭐냐면 주전 선수가 1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록을 페이스를 맞춰주면서 잘 뛰도록 옆에서 보좌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을 맞춰주면서 어느 정도까지 뛰고 이 사람은 이제 나가는 거죠. 이제 근데 마지막 그 주전이 마지막까지 이제 가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 페이스메이커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메이커라는 게 엄청 대단한 겁니다. 그것도. 그래서 이 맨발의 아베베는요, 에티오피아의 정말 전설 같은 영웅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뭐냐면 맨발의 아베베가 그 이후에 교통사고를 당했죠. 근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일단은 이제 목이 척추가 손상이 되고 목이 뼈가 다치고 그래서 척추가 손상이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두뇌에서 연결되는 게 안 되니까 하반신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휠체어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맨발의 아베베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뒤에 내용들을 보게 되면 장애인 마라톤 휠체어로 또 그걸 나가게 돼요. 그리고 또 그 손을 쓸 수 있는 그런 스포츠를 다양하게 또 하게 됩니다. 양궁 선수, 그리고 눈썰매 이런 것들, 다리를 꼭 안 써도 되잖아요. 그리고 또 탁구 선수, 이렇게 손을 쓸 수 있는 그 장애인 스포츠에 지속적으로 선수로서의 경력을 쌓아나갑니다. 어떻든 거기에서 금메달을 따느냐 안 따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요. 이 국가 영웅이 장애인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해서 그러한 어떤 그 손으로 할 수 있는 스포츠를 계속하는 것이죠. 그 경력을 이어가는 거죠.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맨발의 아베베가 그러한 그 영웅에서 장애인으로 전락한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삶을 이렇게 활력을 갖고 도전할 수 있는 그건 어디에서 왔을까요? 어디서 왔을까요? 아마 아실 것입니다. 바로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상황에 대한 재인식. 예. 남들이 보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달리 보는 것이죠. 희망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배경 속에 감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맨발의 아베베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교통사고가 나고 나서 내가 거기에서 그 두 다리는 잃었지만 이 두 팔 어깨가 이렇게 그 성한 것,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이 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삶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맨발의 아베베의 이 삶을 일화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의 힘이라는 것의 그 사례를 다시 한번 접하게 되는데요. 오늘의 명상과도 또 통하는 것 같아요. 밋밋한 삶 속에 자극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이 감사라는 그런 내용으로 삶을 바라볼 때요, 절대 밋밋하지 않습니다. 이 삶은 정말로 세상은 특별하고요,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 모두 걷고 말하고 드시고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몸이 아프고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보다도 극복할 수 있는 환경들이 충분히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하루를 우리 어르신들께서 살아가실 때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순간순간이 감사함으로 이렇게 가득 채울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가득 채운 그 감사력을 우리 어르신께서 가슴에 가득 하시다면 사실은 이 명상의 시간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한 것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러한 위치에 오기 위해서 이 명상의 시간을 하루 출발할 때 갖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이 자리에 참석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그 어떤 분들보다도 자신감 있게 감사로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힘찬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